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4년 6월 만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 별표 풋볼 런던 별표회 기자 알레스터 골드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손흥민이 동의해야만 실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별표 축구 퀘스트 별표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은 현재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연장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을 인식한 듯 토트넘의 회장 다니엘 레비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으나 손흥민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 디미타르 베르바토프, 가레스 베일과 같은 과거의 선수들을 거론했지만 손흥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구단과 손흥민 사이의 관계가 다소 복잡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과 예정되어 있던 3년 계약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며 축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을 진행 중이었으나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하얀이 손흥민의 훈련 중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 계약을 번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훈련 중 보인 태도나 행동이 구단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뒤 애슬레틱 별표는 최근 손흥민이 단순히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선수가 아니라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일부 토트넘 팬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그가 득점왕에 도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어시스트 능력도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그는 현재까지 유럽 대회에서 10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와 불과 4개 차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기록은 그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닌 팀을 위해 기회를 창출하고 동료들을 돕는 헌신적인 선수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그의 기량이 과소평가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찬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스포츠 기자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팀이 곧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8년간 활약하면서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지만 토트넘은 아직까지 그와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최근 축구 이적 시장 전문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의 차기 행선지에 대해 팬들의 의견을 물었고 많은 팬들이 그가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다른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같은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말고 다른 팀에서 우승 타이틀을 노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의 오랜 커리어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 큰 타이틀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2016에서 2017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에게 밀려준 우승을 기록했고 2018에서 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는 리버풀에 패배했습니다. 또한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리그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배하는 등 우승의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다른 팀에서 우승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별표 풋볼 런던 별표에 따르면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연장 협상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단의 나이 제한 정책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일반적으로 30세 이상의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지 않는 방침을 고수해왔고 이는 위고 요리스와의 계약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해리 케인의 경우와는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케인이 토트넘과의 계약이 1년 남았을 때 토트넘은 즉시 그와의 계약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경우 아직 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해리 케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3에서 2024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414경기를 소화하며 구단의 전설로 불릴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22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21위에 올라있으며 토트넘 역사상 최다 어시스트 기록까지 경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손흥민이 과연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지는 앞으로의 협상에 달려있습니다. 다가오는 시즌 동안 손흥민의 행보가 토트넘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의 결정은 축구계의 큰 관심사로 남을 것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만수르 회장이 손흥민의 영입을 위해 직접 나섰다. 최근 손흥민의 이적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만수르 회장은 토트넘 훈련장에 깜짝 등장해 손흥민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이적 협상 그 이상으로 손흥민이 동의만 하면 영국 시민권을 포함한 엄청난 조건을 제시받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축구계가 충격에 빠졌다. 만수르 회장은 손흥민에게 거절하기 힘든 조건을 내세우며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은 손흥민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할 경우 그에게 영국 시민권을 빠르게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영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장기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영국 내에서의 안정적인 생활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손흥민의 에이전트가 이미 협상 중인 초대형 이적 금액이 유출된 사실이다. 손흥민의 이적에 관한 극비 문서가 유출되면서 2,769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공개되었다. 이 금액은 축구 역사상 가장 큰 이적료 중 하나로 만수르 회장이 손흥민 영입에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만수르 회장은 손흥민의 능력과 스타성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통해 맨체스터 시티가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에게 제공되는 호화로운 생활 조건이 있다. 만수르 회장은 손흥민과 그의 가족을 위한 럭셔리 빌라와 전용 차량, 그리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인 제트기를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조건은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